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11월 한 달 참 거침없이 달려오던 증시가 마지막 거래일인 11월 30일 날 제법 큰 낙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뭐 시황을 보자면 우리 코스피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신흥국 내 비중이 기존보다 0.3%포인트 축소되면서 외국인 매물이 좀 늘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무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만 2조 4,257억 원 순매도, 그리고 지수선물에서도 금액으로 따지면 6,089억 원에 해당하는 순매도다 보니까 하루에만 3조 원에 달하는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고 뭐 중국 증시, 뭐 PMI도 좋게 나왔는데도 그러하고요. 대만도 최근 잘 달리다가 밀리고, 지금 지수선물 흐름을 봐서는 유럽이나 미국도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님 모시고 지금 이제 연말 장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선거 결과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죠. 바이든 진영에서는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그 시사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달러 가치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뭐 미국 주류 언론이나 미국 주류 언론을 그대로 막 카피해서 보도하는 국내 언론만 봐서는 조금 이렇게 쫓아가기가 힘듭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이번 지난 11월 3일날 있었던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송전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 판세를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인단 숫자로나 모든 것이 그런데 이렇게 그 계속해서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상원 의원 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 좀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해야지 전체적으로 어떤 민주당 주도의 정부가 이끄는 그런 사업적인 거를 좀 견제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마지막으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그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네. 두 번 연이어서 해도 되고 한 번 쉬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나이가 74세니까 우리 그 조 바이든보다는 4살이 어리고 꼭 4년 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4년 뒤 포석을 보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아마 그 트럼프 측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뒤집긴 힘들다. 하지만은 이 상원 의원 선거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화당으로서의 민주당 독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어막이 상원 의원 선거인데 거기에 좀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의외로 그 사안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으시는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부정선거의 어떤 의혹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 팩트가 있다면은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뭐 그 지금 그 아마 취임식이 1월 20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아마 이게 그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예민한 데서 부정선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뒤집어지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친공화당 성향의 그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뒤집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의 속성상 이 선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가서 법원에서 판결한 걸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네.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좀 다음을 보면서 포기하는 그런 패턴이 많았는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상원 의원 선거 그리고 개표되는 순간을 볼 때 지금 다른 주에서는 계속해서 각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집어져서 다시 선거인단 숫자가 다시 재구성되는 확률이 뭐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꼭 선거인단 수를 갖다가 뒤집는 것보다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의회 차원에서의 선거인단 인증이 안 된다면은 하원에 가서도
뭐 대통령 선출이 가능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언급하신 이제 조지아주의 상원 의석 두 석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지난 11월 3일 날 뭐 하원들이야 2년마다 하는 선거니까 거기서 조금 민주당이 의석을 좀 잃었고 다수당은 유지했습니다만 상원이 지금 확정된 게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중에 이제 조지아가 이제 두 석이 어쨌거나 과반을 못 넘음으로써 이제 결선 투표를 간다는 건데, 네네. 요거 한번 중요성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리고 네네. 또 전망까지 한번 해주시면. 일단은 그 정치적인 정치적인 구도를 볼 때, 네. 지금 현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이 50석을 거의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전체 정원 100석 중에서 이번에 35석을 가지고 선거를 했죠. 예, 선거했었죠. 네. 공화당은 지금 50석을 확보한 상태고, 만약에 조지아 주에서 두 석이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48석인데 네네. 그거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의 자격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어떤 모든 정책들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네. 여기서 그 조지아 주에서 한 석이라도 두 석 다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운명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이끌어 나간 데 있어 가지고는 상원이 굉장히 그 좀 어려운 중간에 막는 역할 그런 걸 할 수 뭐 있습니다. 하원에서 뭐가 통과돼도 상원에서 자꾸 이제 리젝트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연방 대법원 정원을 이제 9명을 대폭 늘려가지고 현재 지금 6대 3입니다. 6명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 3명인데 네. 이걸 늘려서 민주당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 아하. 그리고 가족계획 지원 사업.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강화한 각종 그런 경제적인 제도의 법제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의원에서 의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경제 부흥책들, 네네. 지원책들 이런 거를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모든 게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아하. 말씀드린 것들이.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라도 못 갖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 특세 캐스팅 보트 역할을 그 부통령 지금 현재 카멜라 해리슨이 못하게 되니까 조 바이든으로서는 이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조지아주에서 이번에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차지 못했기 때문에 1월 5일 날 다시 선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네. 배경이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두 석이 민주당 의원들로 결정이 난다면은 조금 애초 전망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까지 가정한다면은 진짜 블루웨이브가 되네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상원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대 51 대 한 석 그 저기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뭐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으로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완전히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그 바이든 행정부의 면면을 갖다가 조금씩 이제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게 제니 옐런 재무장관 뭐 내정설입니다. 네네. 예. 옐런 다 뭐 이제 다시 그 이름을 갖다가 다시 입에 올릴 일이 없나 싶었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 화려한 부활이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로서는 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아마 그 지금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미국도 굉장히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자넷 옐런이 재무장관에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연방준비위원회 제롬 파월 의장과 예. 굉장히 그 어떤 서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이끄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넷 옐런이 이제 원래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디? 네, 3월달에 브루킹스 세미나에서 한 말 보면은 경기가 회복돼도 저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지속될 거다 이런 발언을 했고 네. 그리고 4월달에 이제 또 보면은 그 의회에 보낸 레터에서 보면은 이럴 때 그 은행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은행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양책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걸 네. 서둘러서 다시 가져갔을 경우에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 제롬 파월 의장과 사실 상당히 그 의견이 같고 정책적으로 볼 때 같이 합작을 해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그거네요. 어쨌거나 뭐 한때 고압 경제를 갖다 주창했던 제니 옐런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 그리고 연준 차원에서 돈 풀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데는 적극적이고 그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제동을 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은행 규제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봐서는 그 와중에 2008년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야기될 만큼의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안정도 염두에 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2008년과 비슷한 상황이 뭐 우리 앵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 네,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죠. 예. 네, 저금리인데 지금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그다들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시장에서 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네 옐런도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급속하게 지금 상황에서 돈을 다시 끌어들이는 행동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지금 해서 돈을 푸는 상태에서 다시 돈을 가져가는 끌어들이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잃어버린 30년을 가진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연방준비위원회가 제롬 파월 의장과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 가능한 그런 무역 정책을 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에 대해서 관세라든가 이런 걸 부여할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의도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세로서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죠. 네. 근데 자네 델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부담은 미국의 중류층 그 보다 많은 그 서민층들이 그 관세 부담을 다 안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많은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그런 중국 대응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자넷 옐런이든 조 바이든 정부든 간에 중국에서 친중국 쪽으로 가느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특히 5G 시장에서 화웨이가 전체 그 장비를 전체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5G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통신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모든 거에 필요한 그렇겠죠. 건데 예. 이걸 중국에 다 맡겼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내에 있는 미국 여기서 국내라는 것은 미국인데 미국에서 통신업체라든가 이런 데들을 좀 북돋아줘서 또 지원을 해서 이 5G 기술을 키울 수 있는 한도까지 좀 시간을 버는 그런 식으로 좀 방어를 할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조금 저로서는 그간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감정적이었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뭐 퀘스천 마크를 좀 붙입니다.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에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지금 증시 관련해서 네네. 오늘 지금 뭐 제가 오프닝에서 좀 장황하게 시장 상황을 갖다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잘 달려오다가 11월 달에 지금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와서 아시아에서는 그렇고 지금 아직 뭐 개장은 확실하게 확인 안 됐습니다만 유럽도 오늘은 별로 좋아 보진 않는데 지금 미국 시장 월가에서도 지금 크게 뷰가 나뉩니다. 12월에도 계속해서 뭐 적어도 10%는 더 갈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뭐 긍정적인 전망 있는가 하면은 또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일수록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은 이 약간의 이 어떤 거품의 우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부채 문제라든가 파산 기업 파산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의 미국 증시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시장적인 면이 있고 네. 정책적인 면이 있는데 네, 네. 일단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은 공화당 정부는 전형적으로 이제 좀 친기업적이고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유시장을 옹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규제를 좀 하고 네. 그리고 좀 큰 정부 정부의 좀 힘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선거 이후에 예. 주식시장의 패턴을 봤을 때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 뭐 규제를 예. 많이 한다든가.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큰 규제를 하기 힘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인세를 엄청 올린다든가 이런 게 힘든 거는 상원에서 그런 밸런스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 좀 덜 우려스럽다. 그랬을 네. 때는 시장은 거기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볼 때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공화당 정부의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더 많이 그 올라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백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 백신에 대한 문제는 큰 손들에 의해서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아하. 아, 네네. 그래서 뭐 네. 소문에 사고 실제로도 팔라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는 백신에 대한 어떤 뉴스로서 랠리가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아하. 다만 이런 그 백신이 가져온 효과 지금 다 알겠습니다만 디지털화가 됐죠. 경제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비즈니스 구조 네. 바뀌었는데 네. 이 디지털화된 산업에서 가장 선도로 갈 수 있는 거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라든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인공지능을 해도 구글만큼 따라가긴 좀 힘든 거죠,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S&P 500에 들어오면서 네. 시총이 뭐 1,000억에서 5,000억이 되는데 금방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시장에서 디지털화된 시장에서 어느 주식들이 큰 대장주가 할 거냐? 그럼 소장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운이 빠지고 크게 많은 대장주가 좀 남는데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디지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글이라든가 특히 이제 친환경적인 기업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경기 상황을 볼 때는 좀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전체의 그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경기 방어주. 경기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그 사용하는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걸 사면서도 좀 작지만은 아주 시장의 포텐셜이 큰 그런 중소형 IT주보다는 대장주 IT를 많이 사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치주하고 대장주하고 볼 때 이 대장주를 이끄는 IT 예. 새로운 그 디지털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주들이 좀 더 랠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경기가 나쁠 때 방어를 하는 그 우리 이제 뭐 치약이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주식들을 많이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물어보신 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런 백신에 대한 것으로 랠리가 가기는 힘들지만은 현재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이런 디지털화되는 산업에서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큰 대장주들 이거는 아직도 좀 더 갈 수 있다. 물론 그 폭이 지금까지 많이 오른 것처럼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무게가 있고 뭐 시장의 규모가 네.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성장 속으로 볼 때는 이런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갈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에서 구글만큼 앞서가는 데가 어디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씩은 제가 야 내가 어딜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평소에 어디에 관심이 많으며 어떤 것들을 갖다가 주로 살피고 사는지 뭐 하다못해 유튜브 통해서 영화를 갖다가 한 편 보더라도 어떤 영화를 보는지 구글이 다 알고 있다 싶을 때는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서서히 나중에 뭐 오늘 블록체인도 있습니다만 그 블록체인이 나올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정보의 거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글에 가입하려면 정보를 강제로 동의를 해야 네, 되죠. 네,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우리는 보상을 못 받는데 네. 블록체인으로 가면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거는 2부에서 한번 네, 네. 또 해보죠. 예, 네, 1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뭐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3월 팬데믹이 처음 이렇게 지구촌에 충격을 줬을 때는 뭐 달러가 한번 훌쩍 뛰었다가 그 이후로는 흘러 내려서 그러합니다. 오늘 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이 빠지다 보니까 뭐
달러원 환율도 한 1106원 50전 3원 남짓 오르고 끝났습니다만 이 달러 가치도 한번 이렇게 이제 내년을 앞두고 또 이렇게 미 대선 전후 해서 한번 좀 가닥을 한번 잡아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저금리는 일단 계속될 것 같고 계속된다. 그리고 저금리는 네. 어떤 세금을 많이 올린다는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양적 완화를 쉽게 걷어들이지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건데 쉽게 걷어들이지 않는다고 보면은 네. 현재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장이 많이 풀리겠죠.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 달러를 많이 공급해서 거기서 이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쪽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좀 수출하는 입장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화가 뭐 강해서 원달러가 좀 이렇게 환율이 좀 내려가는 건 원화 강해지는 건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그 미국에서 하는 그런 금리 정책에 따라서 좀 지속적으로 원달러가 이제 좀 그 글로벌 달러 약세 네, 같이 연동이 돼서 좀 내려가는 달러 대비해서는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강한다기보다는 이제 평가적으로 볼 때 좀 약화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라는 뭐 레벨도 좀 어떻게 좀 떠오르시는지. 어떤 레벨을 말씀하시죠? 환율. 예.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우리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에 연동돼 있고 미국 달러에 대해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그 외국 그룹들이 뭘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느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종목을 펀드 매니저들이 담는 걸 우리가 액티브한 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패시브한 투자는 어떤 지수를 따라서 가는 건데 예. 지수를 따라서 그 지수가 10% 그러면 10%에 대한 거를 무조건 담는 거죠. 네. 근데 그 지수의 폭이 지금 이제 좀 좁아진 겁니다. 아까 MSCI 인덱스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한 2위 정도 됐는데 사우디라든가 또 미국의 중국의 새로운 그 예. 주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우리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외국인이 그만큼 아무리 한국 주식을 많이 사더라도 어느 정도 물이 차면은 그걸 비워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렇게 볼 때는 환율도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를 팔면은 달러를 좀 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예, 경우에서 이제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도는 그걸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원화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서 비트코인 유가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심상찮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